how we dashi hanban. And we can we cut there? Is that okay?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하미마미 주한 호주 대사관 제임스 본 서기관입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하미마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집안일 그리고 친환경 살림 관련한 팁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건강 외교와 경제에 대한 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미마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60만 명이라고요? 70만. 70만? 와.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도 친환경이 핫하다고 해요. 네, 맞아요. In Australia at the moment, there's so much interest around how we can reduce our waste and reuse those things we use in our daily lives that normally we just throw away. So the Australian government's really focused on reducing the amount of plastic that we use, a lot of the glass that we use and don't recycle, even the tyres from our cars. We're thinking about how we can use those better. And at the moment, we're cooperating really closely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try and reduce some of the plastic pollution that is in our oceans, and is a really big problem. But it's also really important for individuals to change what they're doing, and I think we're going to look at that a little bit later today. But one thing that Australians do is we use reusable coffee cups. So like Koreans, Australians really love coffee, but using those the plastic cups is much better than using the paper cups every day. So there's actually an Australian company called Keep Cup, and they produce these plastic cups which people can use every day. And this is one from the embassy. So, 선물 준비했어요. Oh, thank you. Enjoy that. This is so cute. 감사합니다. Yeah. 한국에서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녹색 미래 정상회의 P4G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혹시 P4G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알아요.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년을 위한 연대를 의미해요. 네, 맞아요. 네. P4G는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개도국에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협의체인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도 참여한다고 해요. 네, 그럼 우리도 그만이 있을 수 없죠. 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럼 일상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버려지는 물건들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비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설거지할 때나 샤워를 할 때 비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누를 사용하다 보면 물에 닿는 부분이 쉽게 무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런 그물망을 판매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물건을 사지 않고도 비누를 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를 사용하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알아요. 어디서 파는지 피자.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배달된 피자에 이렇게 고정핀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비누를 거치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오, 네. 그래요? 와. 이렇게 꽂아서 네. 거치를 하면 바닥 부분이 물에 닿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물러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누를 사용하다 보면 비누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집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플라스틱 용기의 아랫부분 그리고 옆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끈으로 고정시켜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아래로 물이 빠지기 때문에 네, 비누를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블루베리 용기 네, 이런 용기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과자를 반 정도 먹었을 때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저는 밀폐 용기 담아두는 편이에요. 네,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좋죠. 네. 하지만 밀폐 용기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그런 거 일회용 마스크
누르는 고리예요. 네, 네, 맞아요. 저희 딸 마스크를 사면 이런 작은 고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고리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혹시 과자가 조금 남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밀봉이 네. 가능해요. 마트에서 산 식재료 등 일부는 이렇게 지퍼백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지퍼백들을 깨끗이 잘 씻어서 말린 후에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지퍼백보다 훨씬 두껍고 튼튼해서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지퍼백 많이 보셨죠? 네, 호주에서 ziplock bag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많이 사용해요. 네. 네, 맞아요. 지퍼백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보통 밀폐용기에 담기 힘든 채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채소들은 이렇게 커다란 지퍼백 안에 보관을 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양배추예요. 보통 양배추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퍼백에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파. 대파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너무 잘게 자르면 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퍼백에 보관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배추 이런 종류들도 네. 한번 사용했던 지퍼백을 깨끗이 씻어서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지퍼백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아무래도 환경에 또 도움이 되겠죠? 새 것을 사는 것보다는요. 네, 다음으로는 페트병을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짠! 이게 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페트병으로 화분을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화분을 혹시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네, 이 화분은 자동 급수가 되는 화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집에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와우, 자동 급수가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물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수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이 수건을 타고 올라와서 그래. 흙이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햇빛만 쐬어주면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 화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Sure. Thank you.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 바지를 키워보고 싶어요. 아, 네. 네. 집에서 작물 키우는 거 정말 소소한 즐거움이죠. 아,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이렇게 다 먹은 깨끗한 페트병을 준비해요. 네. 그리고 이 페트병을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뚜껑에 구멍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아. 이렇게 쉽게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티슈나 아니면 못 쓰는 행주 잘라서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에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아래는 물을 받아주시고요. 이 페트병은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거의 반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안에 키우고 싶으신 바질 모종을 준비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흙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냥 길에 있는 흙보다는 배양토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식물이 더 잘 자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흙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우선 배양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흙을 넣으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수건이 흙에 깔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게 흙 속에 깔려 있으면 식물의 뿌리가 수건에 닿지를 않아요. 이렇게 잡고 흙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모종을 위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남은 부분은 이 남은 흙으로 이렇게 채워서 이 정도 만들어주시면 자동급수 화분이 완성돼요. 그래서 첫날은 위에다가 물을 조금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조금 더러워질 때마다 갈아주시면 네, 자동으로 급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자랍니다. 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오늘은 버려지는 물건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제임스님 어떠셨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 정말요? 정말, 네. 그럼 혹시 어떤 게 가장 흥미로우셨어요? 아, 화분이에요. 예, 자동 급수가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은 집에 가서 그런 화분을 만들고 파슬리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P4G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